안녕. 이것을 올릴 때는 새해이겠지? 우리 모두 정말 수고했고 잘 견딘 2020년을 칭찬하자. 그리고 새로운 한 해 또 멋지게 커다란 복을 만들어 보자고. 오늘은 히스타민 예민증에 관해서 얘기할 거야. 그게 우리의 삶을 참으로 피곤하게 하고 장누수와 자가 면역증으로 가는 중이라는 경고 신호이기도 하니까. 그것을 계절성 알러지 혹은 유전적 체질증으로 간과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히스타민 예민증이 시작할 때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다면 정말 힘들어지고 평생 지고 가야 할 자가 면역증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그리고 이미 모든 증세가 있더라도 되돌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이번에는 이것을 잡아보자. IgE 수치가 90 이하이고 아무런 증세가 없는 사람들은 굳이 이것을 볼 필요는 없어. 대사 리셋을 하고 간헐적 단식을 해주면 충분하거든. 하지만 IgE 수치가 90 이상이거나 비염, 아토피, 천식,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거나 장누수나 칸디다 증세도 없지만 마스트 세포 이상인 경우는 꼭 봐야 해. 물론 장누수와 마스트 세포 문제는 또 따로 다룰 거야. 오늘은 단순 알러지와 히스타민 예민증의 생성 분해 원리와 축적이 되는 원인과 증상들을 살펴보자고. 알러지는 식품 안에 특정 단백질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면역계가 반응하는 것이고, 과민증은 면역계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해. 알러지는 주로 아토피, 발진, 얼굴 부종, 소화장애, 극단적으로 아나플라시스를 만들지. 이럴 때에 안티스타민 주사를 놓으면 바로 가라앉는 바로 그런 거야. 과민증은 중추신경이나 피부, 소화기관, 호흡기관의 증세가 서서히 나타나고 나이하고는 관련이 없고, 알러지는 주로 신생아와 유아기 때 발견이 되고 그것으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게 되어서 평생 주의만 하면 돼. 알러지는 주로 몇 분에서 적어도 24시간 이내에 증상이 발현이 되지만 과민증은 몇 시간 후 또는 며칠 후에 그것이 심하지 않게 오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 때문에 아픈지 그 이유를 알 수 없게 되는 거야. 알러지는 달걀, 우유, 견과류, 콩, 해산물, 밀가루에 들어있는 특정 단백질이 일으키고, 과민증은 화학물질, 방부제, 향신료, 색소 등의 첨가제, 유당, 그리고 발열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원인이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열을 일으키는 물질들이라는 거지. 히스타민 과민증은 말 그대로 히스타민이 많이 나와서 몸에 병증을 만드는 건데, 일반의학적으로는 이것은 면역과는 관계가 없다고들 하거든. 즉 IgE 수치를 올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알러지, 음식 과민증, 마스트 세포증이 히스타민 과민증의 원인이라는 연구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 즉 IgE 수치를 올린다는 거야. 면역과 관계한다는 것이고. 결국 알러지가 자주 발현하면 히스타민이 축적이 돼서 과민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 장누수가 만들어지고 자가 면역증이 생기고, 그럼 총 IgE 수치는 높아지는 거야. 난 단순 알러지야, 음식 과민이야, 마스트 세포증일 뿐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지. 캔디다와 다른 인자도 장누수 증후군을 만들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히스타민 과민증이거든. 마스트 세포는 면역과 신경 면역계에 관련 있는 골수의 줄기세포에서 나온 일종의 백혈구거든. 그 안에 해파린, 히스타민 등의 조그만 알갱이들이 들어있는 세포야. 이걸 한국말로 하면 비만세포라고 해. 이게 진짜 비만세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 세포 모양이 둥글고 뚱뚱해서 그런 이름이 붙어졌어. 마스트세포에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인 항원 안티젠이 들어오면 수용체에서 IgE를 만들어내. 항원이 많이 들어오면 수용체에서 IgE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와 함께 히스타민과 사이토톡신을 분출하게 되는 거지. 그것을 탈과리파 현상이라고 해. 얼마 전에 코로나 폐합병증 3환자에게서 마스트세포 탈과리파 현상이 보고되었거든. 그만큼 탈과리파 현상은 무서운 거야. 그래서 마스트세포 활성화와 그로 인한 염증을 막는 항히스타민 제제가 코로나 합병증의 예방제로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해. 히스타민 이상증은 히스타민 과민증, 마스트세포 활성화증, 그리고 마스트세포증이 있는데, 히스타민 과민증은 말 그대로 히스타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이고,
마스트세포 활성화증은 아까 그림에서 탈과립이라고 한그 현상, 그게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야. 즉, 세포를 공격하는 사이토톡신을 분출하는 증상이고, 마스트세포증은 이 세포 자체의 숫자가 너무 많은 유전적인 특이체질이야. 중요한 것은 세포 숫자가 너무 많건, 마스트세포가 마구 활성화되어서 탈과립을 쉽게 만들건, 히스타민을 만들건 간에 항원 자체가 많지 않으면 마스트세포가 미칠 조건 자체가 없어지는 거거든. 병명은 다르고 수용체 위치에 따라서 항히스타민 제제도 따로 하는 것은 일반 의사의 몫이고, 우리가 할수 있는 자연 치유적 방법으로는 이세 가지 모두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게 되는 거야. 항원을 가능한 못 들어오게 하고 마스트세포를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히스타민은 히스티딘이라는 단백질로부터 만들어지거든. 히스티딘에 HDC라는 히스티딘 디카복실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가면, 카복실이라는 말 들어봤어? 살 빼려는 사람들 병원 가서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치료 받는 게 그게 카복시 트리트먼트거든. 디카복실레이스는 히스티딘에서 이산화탄소를 떼어버리는 걸 도와주는 효소거든. 그럼 히스티딘이 히스타민이 되는 거야. 히스타민이 어느 수용체에 가서 붙느냐에 따라서 증세가 달라져. 그것을 H1, 2, 3, 4로 구분하는데 H1과 H4의 증상이 비슷해. 알러지와 염증을 만들고 혈관은 확장되고 기관지는 수축되고 혈전을 만들어. 그리고 사이토카인과 키모카인을 만들기도 해. H2 수용체에서는 위산 분비를 만들고 심장 박동을 빨리하게 하는 기능이 있어. H3 수용체에서는 수면 서클과 인지 능력과 에너지 향상성을 유지시키고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 메슬레이션 서클에서 바이옵테린과 관련이 있고, 지난번에 대사 리셋에서 내가 말했잖아. HPA축, 즉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와 부신과의 연결이 우리 정신적 문제를 좌지우지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것과 관계된 거야. 그런데 여기에 항히스타민을 복용하게 되면 알러지, 염증, 기관지 수축, 혈전을 만드는 것에는 도움을 줄 거야. 하지만 위산 분비를 막고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H3에 관련된 증상은 정말 악화되거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이토카인과 키모카인은 막지 못하거든. 의사들은 쉽게 평생 먹어도 된다고 말하지만 그 부작용은 겪어본 사람들만 알아. 그럼 히스타민은 어떻게 분해될까? 히스타민이 분해되기 위해서는 DAO 그리고 HNMT라는 엔자임이 필요하거든. DAO는 장에서 히스타민을 많이 함유하는 음식물 속의 히스타민을 분해하는 엔자임이거든. 이 엔자임이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히스타민이 엄청 들어있는 음식을 매일 계속해서 먹는다면 결국 장누수 증후군에 걸리는 거지. 하지만 DAO는 상품으로도 만들어졌고 상당히 고가이긴 하지만 살 수는 있어. HNMT는 중추신경계의 세포 안에서 작용해서 히스타민을 분해해. 보통 C314T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그 능력이 30에서 50%는 저하된다고 하지만, 유전자 변이 영향보다는 환경적 요인이 히스타민 과민증을 만든다고 연구 보고되었어. 화학물질이나 균 같은 항원이 들어오면 마스트세포가 히스타민을 분출시키기 시작해. 그런데 DAO나 HNMT 엔자임이 부족해. 그리고 히스타민 함유 식품은 엄청 먹어대. 거기다가 히스타민 생성 유산균까지 몸에 좋다고 먹어줘. 히스타민을 만드는 유산균 또는 캔디다를 만드는 유산균들이 섞여서 아무런 구분 없이 시중에서 팔리고 있거든. 유산균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라고 캔디다에 할때 설명했었지? 캔디다 제거 유산균주와 히스타민 제거 균주가 다 달라. 그것을 구분해서 먹어야만 하거든. 거기다가 스트레스까지 곁들여서 생활이 반복이 되면 결국 히스타민 과축적이 오고, 그렇게 되면 히스타민 과민증이 생기게 되는 거야. 히스타민 과민증을 치료하려면 DAO와 HNMT를 넣어주거나 생성할 수 있는 코프랙터와 엔자임을 넣어주고, 히스타민 함유 식품을 피하는 식단과 히스타민을 생성하는 유산균 대신에 히스타민을 분해하는 유산균을 넣어야 해.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3개월 정도면 마스트세포가 안정을 찾게 돼. 그럼 구체적인 증상을 알아보자.
증상들은 비슷하지만 원인은 매우 다르거든. 유기성 검사에서 캔디다가 의심되는 결과가 나왔으면 그 무엇보다도 그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해. 물론 대사 리세트 과정을 다 같이. 그 모든 것을 해도 증상이 해결이 안 된다면 그때는 히스타민 치료를 시작해야만 하지. 하지만 캔디다에 관련된 지표는 정상이지만 알레르기 반응이 높거나 마스트세포에 이상이 있거나 장누수가 있을 때는 히스타민 치료로 바로 넘어가면 돼. 나는 관리 차원에서 캔디다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주지만 나의 장누수 증후군의 원인은 히스타민 유세증이야. 캔디다 청소를 해줘도 히스타민 관리를 하지 않으면 바로 자가 면역증 증세가 나타나거든. 즉, 나의 평소 다이어트는 히스타민 우세증에 맞춰져 있어. 더 복잡하고 가릴 것 많은 장누수 증후군 것과 캔디다 우세증 것과 히스타민 것은 조금씩 다르거든. 오늘은 원인 파악과 치료, 접근법 등을 설명했으니 다음에는 치료법 자체를 올릴게. 원인과 증상을 올리면 열심히 봐도 치료법을 그 다음에 올리면 안 보더라고. 증상을 보니 나는 관계없다. 그래서 안 보나? 하여튼 이미 다 만들기는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또 둘러 나눠서 올려야 하거든. 다음에 올리면 신년 계획으로 히스타민 다이어트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지? 그럼 다음에 또 봐. 안녕.